안녕하세요. 리스토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포보에 나왔습니다. 이포보에서 오늘 자전거를 탈 예정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전거인 테일지 T5 미니 전기 자전거의 파스 3단 테스트도 함께 겸할 생각입니다. 이포보에는 그 이포보 전망대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그 남한강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속주행을 하게 될 텐데, 고속주행을 하는데도 꽤 이제 좀 달릴만한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일지 T5 미니의 경우에는 파스 3단으로 주행 시에 평균 속도가 약 23km에서 25km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 완충해왔는데 과연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거리만큼 달릴 수 있을지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미스터 모와 함께 아름다운 이포보의 경치, 그리고 테일지 T5 미니의 배터리 테스트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이포보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설렁탕 집에 왔고, 이렇게 보면은 막국수 집들 참 많은데 오늘은 설렁탕 집에서 초기국수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포보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찾을 데가 많진 않아요. 주말이라면 좀 염두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날씨가 흐립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정면에 전망대가 보이죠?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배터리는 완충을 해왔습니다. 3단으로만 달릴 거고요. 자, 얼마나 버텨줄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Let's go입니다. 여주에 위치한 이포보는 이번에 두 번째로 방문한 거였는데요. 전에는 전망대와 막국수 때문에 왔었고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타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아라뱃길이나 한강 코스와 마찬가지로 이곳 또한 자전거 국토 종주길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모두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포보 주차장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조금, 남쪽으로 조금 달려서 20km 이상을 주행해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남한강을 끼고 있어서 강줄기를 볼 수 있는 코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약 12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코스도 있어서 조금은 놀랐어요. 제 전기자전거는 왠지 모르게 언덕에 취약해서 파스 3단을 놓고 기어를 최대한 낮춰도 힘들어서 끌차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체인까지 풀렸어요. 사실 제가 뭐 운동신경도 없고 주행에 요령이 없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힘든 코스도 있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소리를 제가 지워서 그렇지 올라갈 때 굉장히 헥헥거리며 올라갔거든요. 정말 쉬운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남한강의 경치, 그리고 잘 뚫려있는 자전거 도로는 정말 달릴 맛이 제대로 나는 코스였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배터리 테스트 겸해서 나와있긴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양평에서부터 이어지는 코스로 해서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스를 다 영상에 담진 못했어요. 다음에도 계속 이어가 볼까요? 남한강 경치입니다. 멋있죠?
경주길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쁘네요. 이포버 전망대에 돌아왔고 이렇게 인증센터도 있어요. 만약에 고프로 경주를 하시는 분이면 여기서 인증을 하고 가셔도 되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포보 쪽에 있는 자전거길을 달려봤는데요. 일단 이포보 쪽은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름다운 포인트가 많아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자전거를 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보니까 자전거를 대여할 수도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여를 해서 한번 자전거 타고 그 남한강길을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LG T5 미니의 파스 3단 테스트, 사실 오늘 제가 약 한 23km 정도를 탔는데 배터리를 완전히 다 쓰진 못했지만 배터리가 0칸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오늘요. 그래서 실제로는 0칸이 된 상태에서 한 1km, 2km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표기가 되어 있었던 30km까지는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물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언덕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뭐 그런 변수도 있긴 했겠지만 30km까지는 타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주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긴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가 그 0칸 남았을 때는 0칸에서 1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때부터는 많이 타봐야 1km겠구나 혹은 2km겠구나 정도를 예상하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영상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